식사할 때 물 마시면 소화를 방해한다? 제가 그래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저도 그렇게 해요. 소화를 많이 방해한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다 먹고 섭취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 식탕 문화가 국, 뭐 탕, 네, 찌개 탕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정도의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물을 하나도 안 먹으면 이게 밥이 맞아.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대. 그래서 약간 밥그릇에 숭늉 정도만 하면 위장 운동도 좋다 난 이렇게 들었어요. 침 있잖아, 침. 침이 얼마나 나온다? 아밀라아제. 이걸로 이렇게. 이 어떤 게 정답입니까? 물 먹는 거. 네,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화가 안 되진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우리가 식사 섭취 중에 그 물을 먹게 되면 위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네. 실제로 물 한두 컵으로 이걸 갖다 희석시키기에는 많이 모자라고요. 그래서 소화 기능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 단, 음식을 입에 씹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먹게 되면 그냥 덜 씹은 음식이 내려가겠죠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식사 중에 물을 드실 때는 아무래도 입에 있는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소화하는데. 아니 그리고 또 제가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식사 때 물을 마시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이건 좀 어떨까요, 선생님? 그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그냥 도넛만 먹게 하고 네. 한쪽은 도넛을 먹으면서 물을 먹였거든요. 그랬더니 혈당이 최근에 물을 함께 먹은 그룹이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갔어요. 왜 그러지? 물로 희석이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그냥 이제 고형 음식만 먹었을 때와 그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소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. 네. 빨리 넘어오면 흡수가 더 빨라지겠지. 급하게 되겠지. 천천히 내려오면 천천히 올라갈 거고 빨리 내려오면 빨리 올라갈 거고.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셔서 물이 혈당을 올린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. 네. 어떻게 물을 언제 먹어야 좀 좋을까요? 그러니까 보면은 네. 이게 위장 간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내가 건강하면 물이랑 같이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성 위염이 있거나 아니면 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밥 먹기 전에 물을 먹으면서 일종의 워밍업이죠. 나 들어간다 그래갖고 위를 조금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먹는 게 좋겠고요. 예. 그다음 뭐 역류성 식도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도가 있고 위가 있잖아요. 밸브가 헐거워지면 올라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. 그럴 때 물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자꾸 역류를 하니까 네. 이럴 땐 식전에 먹거나 밥을 먹고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물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선생님 궁금한 게 약을 물이랑 같이 먹잖아요. 네네. 그것도 약에 어떤 작용을 해줍니까? 약이 이제 설계가 될 때 그 네. 물에 녹는 속도를 다 계산을 해서 설계가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맞아. 뭐 커피나 우유에 먹지 말라는 게 네. 우리는 순수한 물에 이제 그 약이 어느 만큼의 용량이 들어가면은 녹아서 퍼지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. 아, 물과 관련이 또 많이 있네요. 음식물하고 물은. 그러게요.